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그리고 각종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형제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각종 질병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무슨 그렇다고 무슨 뭐 약초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양의사도 아니고 뭐 의학에 뭐 전문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에 참고하실 분은 하시고 좀 더 깊이 생각 판단하셔가지고 깊은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제가 8월 3일 8월 초에 갑자기 아침 7시쯤 아침을 준비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왼쪽 허벅지에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완전히 엄청난 머리에 진통이 있으면서 정말 신음소리를 하였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입이 잇몸 치통이 또 심하게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한 30여 분 지나고 심호흡을 하면서 기다리니까 조금 허벅지 근육통도 없어지고 머리가 아픈 진통도 많이 없어지고 잇몸 통증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바로 치과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했더니 이제 뭐 치료를 이제 치과 치료 방법에서 이제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처방약도 해줘서 7일분을 해줘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약을 먹은 난 후에 별 무슨 첫째 잇몸 통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심도 이제 간신히 이제 먹고 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제가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이러 하니까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진통제하고 소염제가 들어간 주사를 놔주고
해서 이제 맞았는데, 5시간인가 뭐 7시간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무렵 지나니까 또 다시 통증이 잇몸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또 치과 다음날 치료를 받고, 찾아가서 받고, 이제 이래이래하니까 통증이 안 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또 이제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이제 검사하고 또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왔는데 계속 통증이 안 가시네요. 그럭저럭 하다 한 열흘, 보름 이렇게 15일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15일 동안 계속 잇몸 통증이 심했다, 좀 약해졌다 하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진통제, 소염제를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약을 거의 10일 이상, 15일 이상 처방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고, 치료들을 받았는데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던 중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우연히 술의 등나무를 이제 구해서 500g을 구해서 이제 500g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목통이라 했습니다. 주시는 분이 그분도 이제 전문 약초꾼인데, 근데 그분도 이제 정확하게 이 술에 등나무의 어떤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중풍에 좋다 그래서 이제 구입했습니다. 좀 가격을 좀 많이 주고 싶은 데는. 구한 이유는 제가 50대에 고혈압, 중풍을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그건 3년을 치료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고혈압, 중풍은 이제 좀 완치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말을 듣고, 항상 조심하면서 그에 이제 해당되는 약을 항상 꾸준히 이제 먹고 있었는데, 이 술에 등나무가 이제 중풍에 좋다고 해서 이제 한 500g 구해가지고, 이제 이 구한 지역이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주변에 이제 제 후배 삼선하는 스님, 선생이 있어가지고 격려차 한번 인사 왔던 길에 데리고 간다고 이제 갔는데, 저녁을 먹고 난후 갑자기 그 후배 스님께서, 선생께서 잇몸 통증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막 신음을 하면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잇몸 통증을 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걸 심정을 모르고, 뭐 얼떨결에 제가 이 중풍약으로, 예방약으로 이제 구한 술의 등나무 약초를 이제 500g 구했는데 한 200g 드리면서 이걸 좀 삶아서 한번 드십시오 하니까, 얼떨결에 스님도 급하니까 이제 한 그걸 이제 30분 정도 달였어요. 달여가지고 녹차 찻잔으로 딱한잔 먹었어요. 그런데 통증이 금방 없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약초가 있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괜찮냐니까, 이상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술에
등나무 그 약을 준 그 약초 선생님께서 이것은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안 되고 났으면은 이제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끊고 다시 또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다려 먹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그래서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절대 이제 저 과용 복용하지 마시라고 이제 부탁드리고 왔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10년 지난 다음에 치통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처방도 받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치과 의사 선생님 처방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해보고 치과 의사 선생님 이 통증이 계속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름 동안. 그래서 자는 둥 만둥하니까 아침 일어나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생각하던 중에 아 그때 당시 그 약초 선생님이 주신 그 약초 이름이 생각나요. 소목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신히 생각나죠. 인터넷에서 이제 소목통이라고 이제 검색하니까 여의 사이질빵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한테 그 준 세로를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게 이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인터넷 보니까 뭐 계곡 쪽에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마침 꼽히 시작하더라고요. 그 똑같더라고요. 인터넷 동영상하고 이제 인터넷 자료하고 똑같아서 이제 제가 본 구한 나무가 똑같아가지고 이제 한 500g 아래쪽에서 이제 한 2m 정도 남기고 위쪽만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제 한 500g 정도 이제 이쪽 저쪽 잘라가지고 가지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다려가지고 이제 밥사발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한 모금 한 시간 다려가지고 이제 밥살을 담아가지고 이제 뜨거우니까 한 모금 먹으면 조금 먹었는데 정말 0.1초라면 너무 과한 표현이고 뭐 2, 3초도 안 돼서 물, 그 달인 물이 입에 들어간 즉시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있었는데 정말 생각이 그 한 모금 달인물을 삼키기도 전에 통증이 정말 신기하게 없어져 버렸어. 이야 이거 진짜 신통망통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약초를 왜 홍보하지 않고 이렇게 아는 사람 말고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야 이걸 진짜 좀 세상에 널리 알려가지고 좀 저같이 잇몸 고통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적극 활용하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돼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인터넷도 보니까 이제 한의사 전문가도 그렇고 이게 소독 작을 소자 이제 독성 독자 독갈 독자 이제 소독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작은 독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장기 복용하지 마시고 이제 잇몸 통증이 생기면은 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뭐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몸 병균으로서 이제 병으로서 고생하신 분 있으면 이 술에 등나무를 한번 달여서 한번 드십시오. 절대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각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성분 조사도 아니고 이게 인터넷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성분 조사가 아직 정확히 잘 안 돼 있고 그 한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대한한의사협회 2021년 8월 27일 날 오후 2시쯤에 한번 대한한의사협회 알아보니까 이게 등재가 안 돼 있대요. 뭐 사회질병으로도 등재가 안 돼 있고 여의로도 등재가 약재로 등재가 안 돼 있고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없고 그래서 식약청이 알아보니까 뭐 사회질병으로도 여쭤봐도 뭐 식품으로 등재가 안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게 통증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이제 느끼고 정확한 자료 근거를 알기 위해 사회질병을 했느냐 이걸 이제 좀 알기 위해서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시일에 옛말로 이제 지금은 수라 그러는데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약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가 이제 수로 됐는데 시래나물이라 그랬대. 시래나물. 그 이게 이제 뭐 학명에는 미나리 아재비과라는데 무슨 뜻으로 미나리 아재비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뭐 학명을 뭐 전문으로 연구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나무인데 나물이 무슨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논두렁에서 자라는 미나리 아재비과의 그 식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약초로 뭐 들어간다고 인터넷 보니까 떠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나무인데 오래 사는 나무인데 제가 이번에 정확히 안 건데 이게 굵은 건 20-30년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뭐 나이트는 모르겠지만 밑둥을 안 잘라봐가지고.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사회질병이라고 한 문헌도 이제 근거를 찾아보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뭐 장모가 사위를 생각해서 이 그 줄기를 갖다 지게 질방을 해서 뭐 빨리 끊어지게 해가지고 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사위질방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문헌의 어느 식물학자하고 한의사님이 이게 실에 술에 나물이라고 했다는 그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 꽃이 꼭 수레바퀴처럼 바퀴 그 살처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레 나무라 한 거 나물이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질방 용어가 이 나무의 생김새하고 모든 이 규격 이런 거 볼 때 맞지를 않아요. 물론 이 수레질방이라고 하신 그 선생님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무슨 근거에서 했겠지만 좀 적절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한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식물학자님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질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약초 전문가 박사님한테도 이걸 좀 고칩시다. 저 사회질방이라니까 좀 이거 좀 맞지 않는 용어니까 수레 등나무 우리말로 한자로는 수레 등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식약청하고 한의 학회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식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수레 등나무로 이제 식약청에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파리는 이제 옛날부터 수레 나물로 이제 먹었다니까 그 근거를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등재를.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해가지고 식약처하고 한의사 합회도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나물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을 앓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 형제님들 수레 등나무를 좀 긴급 약재, 통증을 즉시 완화시키는 약재로 좀 활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환자님들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발언합니다. 홍익인간사상가 청천고운맘 스님은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금까지 아는 사람은 알았지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몰랐으니까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 수레 등나무를 좀 통증이 있을 때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마시고 커피잔을 한 잔이나 그렇지 않으면 녹차잔을 한 잔을 조금씩 먹고 또 몇 번 먹고 통증이 없어지면 끊었다가 다시 또 뭐 일주일 후에든지 한 달 후에든지 이렇게 먹는 식으로 좀 각자 실험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터넷 그 경험담을 올리시고 또 동영상도 올리시고 이 수레 등나무를 국민 건강과 인류 생활 환자 건강에 좋은 약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